절대적 보호 포인트 39번은 디자인과 컴퓨터 그래픽스입니다. 디자인과 컴퓨터 그래픽스 1은 디자인 도구로서의 컴퓨터 그래픽스와 디자인 프로세스와 컴퓨터 그래픽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선은 하드웨어에서의 컴퓨터 그래픽스예요.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이미지 표현을 위한 물리적 장치로서의 컴퓨터 그래픽스. 현재 컴퓨터 그래픽은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정확성과 정밀도를 높여서 빠르게 다량의 작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야기하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로서 운영체제로서의 컴퓨터 그래픽스는 우선은 OS적인 측면에서 네 가지를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DOS, 윈도우, 유닉스, 맥 OS 네 가지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볼수 있는데, 사용자가 쉽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DOS는 디스크를 주된 보조 기억 장치로 하여 작동하는 방법이고, 윈도우는 그래픽 사용자 환경인 GUI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닉스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C를 사용하였고, 다중 사용자 환경과 대화식 운영 체제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맥 OS는 미국 애플사가 만든 매킨토시에서 사용하는 운영 체제를 얘기해요. 매킨토시는 멀티미디어적인 아이콘 방식을 채택해서 사용한 걸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멀티미디어적인 요소, 그래픽적인 GUI를 먼저 선보인 것도 매킨토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적인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포토샵, 일러스트, 또 매킨토시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2차원적인 그래픽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많이 다루고 있는 소프트웨어죠. 포토샵 일러스트가 대표적인 2차원 그래픽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드로잉 프로그램, 뭐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드로잉 프로그램 하면은 컴퓨터 내에서 직접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벡터 방식을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표 값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확대, 축소에도 손상이 없죠.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드로잉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일러스트레이터. 또, 파이어웍스. 또 있고, 코렐 드로우. 또 있고요. 오토캐드. 이런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이 다 벡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의 확대, 축소해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 모든 것들이 좌표 값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으로 대표적인 거, 비트맵 방식으로 처리되는 소프트웨어들이죠. 하나하나 작은 점들, 작은 점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느냐? 픽셀이라고 부르죠. 픽셀. 우리 한글로는 화소라고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소. 픽셀도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확대, 축소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지가 손상된다. 확대, 축소하면 이미지가 손상되지만 장점들도 있죠. 색상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진 같은 이미지 담았을 때 훨씬 더 앞에서 보고 있던 드로잉 프로그램들보다도 훨씬 더 이미지를 잘 담고 있다는 것.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뭐가 있을까요? 포토샵. 포토샵, 페인터. 요즘 페인터로, 이 앞에서 말했던 일러스트레이터하고 조금 다르게 드로잉한 그림들, 이런 것들 많이 볼수 있고요. 페인트샵 프로, 뭐 코렐 드로우. 이런 것들 비트맵 방식으로 이미지를 그려서 담아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또 편집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을까요? 편집 프로그램. 편집 레이아웃 작성에 사용되는 편집 프로그램. 디자인 편집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출력 인쇄용으로 제작할 때 고해상도 이미지를 지원하고 중요한 거는 사도 분판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출력 이미지 만들 때 쓰고요. 퀵 익스프레스. 요즘에는 쿼크 익스프레스 잘안 쓰죠. 이거는 보통 매킨토시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요즘에 일반용 PC에서는 호환이 안 돼서 잘 쓰지 않고 요즘에는 인디자인으로 많이 작업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디자인, 페이지 메이커, 코렐 드로우 이것도 작업을 많이 하죠. 편집 프로그램, 편집 레이아웃을 작성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디자인 프로세스에서의 컴퓨터 그래픽스 한번 살펴볼까요? 프로세스 쪽으로 보면은 컴퓨터 그래픽스의 프로세스, 디자인, 이미지 표현할 때의 프로세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컴퓨터 그래픽스에서의 프로세스 보면 우선은 기획 단계부터 시작을 하겠죠.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할 것인가, 시안 작업을 하겠죠. 시안 작업할 때는 스캔, 입력 작업, 우리 앞에서 입력 장치, 출력 장치에 대한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입력 장치들을 가지고서 시안 작업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입력하고 컴퓨터 작업을 하겠죠. 컴퓨터 작업할 때는 앞에서 우리가 2D 그래픽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3D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편집 작업을 하는 소프트웨어, 이런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하게 되고, 사도 분판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사도 분판 뭘까요? C, M, Y, K 분판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교적 무엇이 잘못됐는지 필요한 부분들 수정 작업 하겠고, 교정지를 인쇄하고 인쇄 과정을 거쳐서 인쇄 가공 작업까지 끝나는 게 우리 컴퓨터 그래픽스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미지 표현의 프로세스에는 뭐가 있을까? 자, 이미지 프로세스를 좀더 살펴보면은 이미지 구상 단계 툴을 선택해야죠. 자, 툴을 선택하는 것도 보면 앞에서 우리가 드로잉 툴이냐, 편집 툴이냐, 이미지 작업을 하는 뭐 사진 이미지 작업이냐, 뭐 이런 툴들이 있었는데, 이 툴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고 작업이냐, 확대 축소해서 이미지가 깨지지 않게 작업을 할 것인지, 사진 편집용으로 벡터 또는 비트맵 이 아웃풋을 어떤 걸할 것인지에 따라서 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툴을 선택하고 색상에서도 인터넷 작업을 하는 온라인 작업이냐, 오프라인 작업이냐에 따라서 색상에서도 RGB 작업인지, CMYK 작업인지 색상 모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기능에 맞춰서, 어떤 목적성에 맞춰서 나중에 작업할 때 어떤 활용도에 따라서 기능 선택하고 최종 표현 작업까지. 그래서 최종 이미지 표현까지 디자인 이미지의 표현 프로세스를 거쳐가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에 따라서 디자인 프로세스와 컴퓨터 그래픽스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